고맙습니다. 오늘 라인댄스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맘마 마리아 곡에 맞춰서 오늘은 방향전환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먼저 진행합니다. 오른발부터 대각선으로 앞으로 전진 나가시면 되죠. 걸어서 네 번 만에 발을 킥 차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다리 모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차고 뒤로 와서 다리 모으고 이번에는 똑같은데요.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도 똑같이 오른발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하셨어요. 자, 한번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자, 방향을 반대로 왼쪽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하나, 둘, 셋, 차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방향을 미리 바꿔주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왼쪽도 오른발이 나가셔야 돼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1번.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발을 찰 때는 앞으로 뻗어서 차셔야지 뒤꿈치로 차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2번 넘어가요. 1번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차고, 다섯, 여섯. 그냥 들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은, 자,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오른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될게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앞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오른발이 하나, 둘, 시작. 앞에 차, 뒤에 찍고, 앞에 차, 뒤에 찍고.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진행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앞으로 차고, 뒤에 찍고, 앞으로 차고, 뒤에 찍고. 그쵸? 앞으로 갈 때는 발로 킥을 차고, 뒤로 갈 때는 뻗어서 뒤꿈치, 저기, 앞꿈치로 찍으셔야 돼요. 옆으로 보면, 보세요. 하나, 차고, 둘, 찍고, 셋, 차고, 넷, 찍으셔야 되는 스텝이에요. 앞에도 찍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차고, 뒤에 찍고, 하나, 차고, 뒤에 찍고, 발을 너무 이렇게. 뒤꿈치를 차면 예쁘지 않아요? 킥은 앞으로 뻗어주셔야지 예쁘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2번. 하나, 둘, 시작. 하나, 차, 뒤에 찍고, 하나, 차, 뒤에 찍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대각선부터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차, 뒤에 찍고, 앞에 차, 뒤에 찍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한번 음악에 맞춰볼게요. 1번하고 2번만. 자, 준비하시고 1번하고 2번만 노래에 맞춰서 하나, 둘, 시작. 걸어서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았다가 앞에, 뒤에, 앞에.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앞으로 2번 가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앞으로 또 앞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앞에, 뒤에, 앞에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3번까지 나가봐요. 3번은 옆으로 가서 그냥 스텝만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방향 바꾸는 건 조금 나중에 하고 오른발부터 옆으로 사이드 스텝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타고 여덟은 모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냥 쉽게 뒤로 걸어서 모은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쉬워요. 스텝이 따로 어려우진 않고. 준비,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시작. 걸어서 붙이고, 걸어서 붙이고. 와우, 100점이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3번 스텝. 하나, 둘, 시작. 걸어서 붙이고, 걸어서 붙이고.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연결해봐요. 천천히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천천히 한번 해봐요.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앞에 차, 뒤에 찍고, 앞에 차, 3번. 걸어서 붙이고, 걸어서 붙이고.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약간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 1번 앞으로 갔어. 뒤로 왔다가, 잡고, 왼쪽이라고 해서 왼발이 나가려고 하시는데 아니고 오른발이 똑같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앞으로 가서 걸어가, 뒤로 와서 시작. 오른발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2번. 앞에 차, 뒤에 찍고, 앞에 차. 3번과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두 번 반복. 1, 2, 3, 1, 2, 3. 연결이 잘 돼야 음악 틀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갑니다. 자신있게 조금 틀려도 돼. 뭐 틀리면 또 하면 되니까.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걸어서 붙이고, 걸어서 1번 시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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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좀 옆에 사람 거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 노래 한번 맞춰볼게요. 틀리면 다시 하면 돼. 걱정 마. 갑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번부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셋, 넷. 하나, 둘, 셋, 넷. 2번. 박자, 박자, 박자. 3번. 걸어서, 걸어. 1번. 걸어서 앞으로 꼭! 그렇죠. 그렇지. 2번. 앞에 차, 뒤에 찍고, 앞에 차, 뒤에 찍고, 걸었다가. 1번.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 2번. 앞에, 뒤에, 앞에, 뒤에. 3번 가고, 1번 준비, 시작! 그렇죠. 리듬 타면 완전 쉬워. 너무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갑시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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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나, 둘, 셋, 넷. 2번.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노래 한 번 더 시작.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요.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잃게 돼서요. 방향을 조금씩 바꿀 건데요. 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건데요. 보세요. 3번 스텝에서 지금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방향 바꾸는 거 없이 앞에만 보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3번일 때 방향을 왼쪽으로 바꿀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똑같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에 왼쪽으로 90도 바꾸시면 돼요. 일곱에. 자,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가볼게요. 천천히.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너무,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쳤어. 자, 이렇게 여덟의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1번을 시작하시면 돼요. 라인 댄스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든요. 자, 이 방향을 그대로 1번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하나, 둘, 셋, 넷. 방향 바꿔, 셋. 그렇죠. 90도로 왼쪽으로 방향 바꾸고 나면 뒤에 시계 보고 끝나셔야지 돼요. 시계 보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1번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똑같아요. 천천히 1번, 오른쪽부터. 하나, 둘, 시작. 걸어서 발로 차. 뒤로 와서 모았다가 걸어서 발로 차. 뒤로 와서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방향이에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오른발 가고, 뒤로 와서 시작. 오른발 가고, 뒤로 와서 2번.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하면 원래 자리까지 돌아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네 번을 해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와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준비. 1번부터.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번. 하나, 둘, 셋, 넷. 걸어서 방향 바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둘, 셋, 넷. 3번. 하나, 둘, 셋, 넷. 방향 또 바꾸고 앞으로 바로 걸어서 뒤로 와서 모았다가 앞으로 가서 걸어서 뒤로 와서 2번. 앞에 찍고 뒤에 가고 앞에 차고 뒤에 가. 오른쪽 걸었다가 방향 바꿔. 1번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하나, 짠, 뒤에. 하나, 짠, 뒤에. 하나, 둘, 셋, 넷. 방향 바꿔.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면 너무 몸에도 좋고, 사실은 스텝만 계속 하는 것보다 계속 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 신체가 훨씬 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배운 거 그대로 노래에 맞춰보겠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하나가 틀리면 옆에 사람 거 보고 다시 하면 돼. 걱정 마세요. 갑니다. 몇 번에만 방향 바꿔요? 3번에는 방향 바꾸셔야지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2번 3번 방향 바꿔. 1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받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